돼지 수육 대짜 15,000원. 고기는 뭐하고 먹어라? 여자하고. 새로 생긴 국밥집 있던데 가격이 밖에서 보니까 저렴하더라고. 그래도 가봐야지 했었거든. 어? 이게 봐봐, 엄청 싸. 이거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싸요? 뒤에 저 돼지 키워요. 돼지 농장이 거의. 그럼 사장님이신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후배 가게도 있습니다. 아, 후배 가게. 아, 아까 밖에서 맛있다 하시길래. 이 집 맛있습니다 하시길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 일단 잡내 하나도 안 남. 근데 사장님이세요? 국밥하고 안 어울리신다. 사장님이 약간 스파게티 스타일인데. 외모는. 자, 여기 돼지국밥 6,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은 보얀색. 고기는 이게 뭐 부위가 어디예요? 앞다리하고 뒷다리 섞였어요. 아, 고기는 굉장히 얇네. 돼지 수육 대짜 15,000원. 전지살이요? 네. 고기는 뭐하고 먹어라? 여자하고. 여자하고 먹어라. 그대 눈동자 검. 짠. 짠. 많다. 형님 고기도 많네요. 원래 남의 또 있고 보여. 순대는 보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요거 수제 순대는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굴러가지? 그래, 난 내가 맛을 안 불러. 요거는 일반 찹쌀. 순대를 순대 소짜 하나 해주세요. 국물 어떻습니까? 국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버블 없이 담으신 중입니다. 과연 참정은 무슨? 응? 삼장. 삼장이 없네요. 삼장. 아, 삼장. 김치는 새고랍네. 호불호 없는 국물. 무겁지도 않고. 돼지국밥 초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밥 스타일. 6,000원이면 훌륭하다. 빨리 드세요 이거. 왜냐면 이거 나 말라 삐뚤어진다니까. 그렇죠. 아 맞네, 적셔가 먹는데. 아, 제가 잠시 실수가 있었네요. 적사가 먹는다니까. 역시 수육은 비계가 있어야 돼. 매는 삼장 푹 찍었어. 딱. 이 정도는 먹어줘야 어디 가서 돼지 수육 좀 무바딱하지. 뜨거워. 일단 이 집의 장점 깨끗해요. 사장님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안에 하얀색은 이거 무슨 순대예요? 국밥하고 고기하고 갈아서. 아, 이건 뭐 만드시는 겁니까?
아, 받아서 드시는 건데 순대 소자 5,000원 되겠습니다. 봉덕시장 국밥 얼마인 줄 알죠? 8,000원. 아, 따로 국밥하면 1,000원 더 비싸지. 아, 맞네. 9,000원이네요. 따로 국밥을. 이거 우리 따로잖아. 아, 맞네. 아, 맞네. 이거 따로인데 6,000원이네. 어,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도 못해. 어, 당연히 이래 나온 줄 알았네. 그리고 요는 메뉴에 따로가 없어. 그냥 원래 따로야. 집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자주 와서 혼술도 한잔하고 배고플 때 와서 먹어도 부담 없고 그런 집은 확실한데 반드시 찾아와서 먹어야 되는 맛은 아니에요. 근데 평타 이상은 되는 가격에 돼지국밥이고 수육입니다. 네, 이 집 괜찮네요. 근데 사장님 좀 하나 여쭤봐도 왜 이렇게 저렴해요? 아니 왜냐면은 너무 저렴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서울에 그 3,500원짜리 돼지국밥 봐봐. 싸고 맛은 좋은데 사람들이 의심한다니까. 훔친 돼지로 파나. 너무 저렴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가출한 돼지. 우리나라 지금 돼지값이 겁나 오르거든요. 다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후지 소자 진짜 섞이다 했잖아요. 근데 후지 자체도 지금 비싸요. 아, 좋네. 그럼 이 집 돼지국밥 사람 찌는 기분 안 드나? 맞죠? 맛이 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장 이런 거 잘 못 드시고 물에 담긴 고기인데 비계 많고 이런 거 싫어하시고 국밥 그 초보들, 어린이들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스타일. 누구시고? 손신만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하면 나와요. 아니, 이런 옷이 나온다고 화면에. 이거 뭔데요? 기사 사무이야.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라이브 보시다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집이 요아빛이라 하셨다. 예전에.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너 놀래라. 미션. 아, 누군가 있네. 52,000원이야.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배불러. 오늘도 조금만 먹을래 했는데 실패했다. 조금만. 조금만.